안녕하세요. 나무사랑입니다. 오늘은 송편수제미를 한번 떠볼게요. 간단하게 뜨는 건데요.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중간에 삼색을 넣어서 삼색 송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삼색을 꼭 송편을 중간에 넣을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넣어도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빈대는 뭐 꽃을 달아주거나 뭐 자수를 간단하게 놔줘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는 요거는 삼색인데 좀 두껍게 한번 놔봤거든요. 근데 두껍게 했더니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한 줄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뜰 거는 여기 중앙에 삼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 바탕 자체를 뜰 때 쑥색을 뜨면은 쑥송편 요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요걸 뜨면서 여기는 이랑뜨기를 했어요. 한번 멋을 내보려고 이랑뜨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랑뜨기 하면 물론 섬세하고 되게 예쁘긴 합니다. 그런데 이랑뜨기 안 하고 그냥 보통 평범한 뜨기로 해도 이거는 배색이 좀 안 이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배색은 안 이쁜데 그냥 평범한 뜨기로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배는 소가 잔뜩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배처럼 빵빵하게 떠집니다. 준비물은요. 저는 오늘 오호바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더 크게 뜨고 싶으시면 6호바늘도 준비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위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바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꽃을 달아주거나 아니면 술을 간단하게 놔도 이 돗바늘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송편은 흰색으로 뜰 거거든요. 흰색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색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어떤 색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제가 뜯어보니까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뜨는 게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진한 색을 넣으니까 좀 이런 식으로 좀 진한 색을 한번 넣어봤더니 이렇게 촌스러운 색깔이 됐습니다. 대신 만약에 이런 색을 쓰셨다면 꽃 같은 걸 있잖아요. 흰색을 떠가지고 이런 데다 이렇게 살짝살짝 붙여주시면 이런 촌스러움이 좀 반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꽃을 두 개 달아주면 이 원색의 촌스러움을 약간 상쇄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직링을 만들어 주셔요. 매직링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당겨 오신 다음 삿을 3개를 올려주셔요. 호빵뜨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호빵뜨기는 이 매직링 안에 총 12개나 혹은 13개의 한길긴뜨기를 넣는데 이 송편수세미는 끝이 뾰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매직링 안에 이 기둥코를 포함해서 총 7개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한 개 해놨죠. 두 번째 거를 하시고 자, 그리고 7개를 하고 나서 여기에 빼뜨기 할 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개수가 많으면 차라리 쉬운데 이 한길긴뜨기 개수가 적어서 빼뜨기 자리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자, 여기가 두 번째 코고 지금 두 번째 한길긴뜨기를 한 코가 요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하나 둘 셋 첫 번째 기둥 올렸던 곳에 세 번째 코가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나 해놓고 갈게요.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이 자리가 있다가 빼뜨기 해야 될 자리입니다. 자, 두 개를 했죠. 다섯 개 더 할게요.
자, 7개 다 했습니다. 7개 다 했으면 이 꼬리실을 잡아당겨서 여기 중앙 부분을 오므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오목해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향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요 꼬리가 우리 앞쪽으로 오게 해서 아까 표시를 해놨던 이 부분에 여기다가 메뚜기를 할게요. 아마 코수가 적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표시해 놨다. 여기 처음에 표시해 놓고 간 데다가 넣어서 메뚜기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단을 가는데, 호빵뜨기랑 마찬가지로 2단은 한 코에 한 길긴뜨기 두 개씩 해줄 거거든요. 아직 요 꼬리실은 빼지 마셔요. 사슬 세개 올려주시고 한 코에 한 길긴뜨기 두 개씩을 할 거예요. 자, 여기 기둥코 하나 올려서 한 길긴뜨기 하나를 해놨어요. 그럼 하나는 어디다가 하냐 하면 결국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빼뜨기 했던 자리, 기둥코 세 번째 자리가 여기잖아요. 이 자리에 넣는 거예요. 요렇게 당겨 보시면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해주셔요. 그러면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한 거나 똑같아요. 이제 이 실을 빼버리셔도 돼요. 빼버리시고 그 다음 옆코. 옆코를 보면 이렇게 살짝 흐트러져서 여러분들 눈에는 여기 아주 찌그마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 잡으셔서 여기도 한길긴뜨기를 두개 해주셔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아오시면 됩니다. 다 오셨죠? 그럼 이제 첫 번째 기둥, 사슬 세개 올렸던 기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메뚜기를 해주셔요. 자, 2단까지 했고요. 3단도 마찬가지로 사슬 세개 올려주시고, 3단에서 규칙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는 규칙입니다. 사슬 세개 떠서 기둥 하나 만들어줬는데, 이게 한길긴뜨기 하나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두개 해주시면 돼요. 요게 규칙이에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면 또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는 둘.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는 규칙을 7번 되풀이 하면 여기까지 오시면 21코가 되면 맞습니다. 요 끝에서 뵐게요. 저는 이제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까지 다 떴거든요.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했던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기둥코 찾기가 쉽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무조건 사슬 세 개에서 기둥 하나 만들어 주셔요. 자, 이제 4단 갑니다. 4단의 규칙은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한 번, 그 다음 코에도 한 번, 세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넣어 주셔요. 그러니까 규칙이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는 규칙으로 갑니다. 이것을 7번 반복을 하면은 7, 4, 28, 28코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그 다음 코도 하나, 세 번째 오는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요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오셔요. 다 오셨나요? 전 이제 마지막 코두 개를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둘다한 거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기둥사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깊게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이 사슬 세 개는 한 길긴뜨기 한 개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5단 뜰 차례인데요. 한 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세 번을 해줘요. 한 길긴뜨기 지금 하나 해놨죠? 그 다음 코에도 한 길긴뜨기 하나. 세 번째 코에도 한 길긴뜨기 하나. 자, 네 번째 코에 한 길긴뜨기를 두개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세 개를 떴지요? 이제 한 코에 두 번째 뜰 차례인데, 요렇게 밑에 단을 보시면 V자로 돼 있지요? 요 V자의 왼쪽에, 여기는 한 길긴뜨기가 두 개가 들어가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세 개를 떴어요. 자, 이제 네 번째는 두 코를 떠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밑에 V자가 있죠? V자의 왼쪽에 여기다가 한 길긴뜨기를 두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오셔요. 5단이니까 7개 늘어나면 7, 5, 3, 15. 총 코가 35코가 됩니다. 끝에서 뵐게요. 다 오셨죠? 그럼 이제 마지막에는 또 V자로 생겨져 있고, V자 왼쪽 코, 이 코에다가 한 길긴뜨기 두 개를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제 5단까지 뜨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평단을 3단을 뜰 건데, 이 평단을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 평단을 3단을 뜨는데, 색깔을 저는 바꿔볼게요. 전 제일 먼저 핑크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배색할 실을 당겨온 다음, 여기 걸려있는 실 사이로 빼내세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코가 커져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사슬 세개 먼저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실을 잡아당겨주면, 이 꼬리실과 이흰실두개 당겨주면, 여기가 이렇게 다 모여서 쫀쫀해집니다. 자, 그리고 흰 실은 이따가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끊지 않을 거거든요. 이 분홍색 실은 꼬리를 잡고 가지고 갈게요. 평단이니까 코수의 증감이 없이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 뜨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는 이제 그냥 코를 뜰 것인가 아니면 이랑뜨기를 할 것인가 그것만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그냥 코뜨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좀 멋내기를 하시려면 이랑뜨기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당 한 길긴뜨기를 쭉 뜨셔요. 대신 뒤에 요 꼬리실은 감아가면서 한 코에 하나씩만 떠주시면 돼요. 우리가 5단에서 최종적으로 35코로 끝났으니까 이 단도 이 핑크색으로 한 바퀴 돌리면 전부 다총 35코가 됩니다. 한 바퀴 돌아오셔요. 다 오셨죠? 저도 이제 다 왔고, 제일 처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어서 이제 빼뜨기를 하는데, 두 번째 색깔을 가지고 와야 돼요. 여기서는 이거는 적당한 선에서 더 이상 핑크색은 안쓸 거니까 잘라버리고요. 저는 두 번째는 보라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보라색입니다. 새로운 실을 가지고 와서 또 빼뜨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헐렁헐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사슬 3개 올려서 고정을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아까 우리가 핑크색 끝난 실과 그 다음에 새로운 보라색 실은 이렇게 세개 같이 잡아당기세요. 여기서 한번 묶고 갈게요. 이 상태에서 또한 바퀴 돌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단입니다.
그냥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 돌아가시면 돼요. 되게 쉽죠? 이렇게 해서 한 코당 하나씩. 이때 저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뜨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멋내고 싶으시면 여기에 두 가닥 중에 안쪽 가닥 한 가닥만 걸어서 이랑뜨기 해주셔도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 돌아오셔요. 오셨죠? 그러면 이것도 적당한 길이로 남기고 잘라버리시고요. 저는 이제 노란색을 쓸게요. 자, 실을 가지고 오셨으면 우리 기둥사슬 만들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어서 실을 당겨 온 다음 이렇게 통과시키신 다음에 사슬 세개 먼저 또 놓으셔요. 그리고 금방 끊어버린 보라색 실과 새로 시작한 노랑 실, 요거 두 개를 잡아당겨 주고 난 뒤에 묶어 주셔요. 묶어 주신 다음에 꼬리실 자르지 마시고 안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흰 실은 아까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로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노란 실로 이제 평단 한 단을 더뜰 건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그냥 코뜨기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이랑뜨기를 하실 건지만 결정하셔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시면 됩니다. 한 바퀴 끝까지 돌아서 뵐게요. 다 오셨죠? 제일 마지막까지 다 떴고 이제 또 이제 빼뜨기를 하는데 여기 3단을 다 떴으니까 아까 우리 남겨놨던 이흰 실로 교체를 할 거예요. 이제 노란색 실도 다 썼으니까 적당하게 잘라서 이렇게 보내놓으시고 흰 실은 아까 우리 여기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흰 실을 가지고 오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어서 흰 실을 빼주신 다음 여기로 통과를 하시고 사슬 먼저 3개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이 흰실, 이 노랑실은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는데 흰실이 꼬리가 없으니까 서로 묶어줄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그냥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걸로 같이 가지고 가면서 떠줄게요. 여기 우리 5단에서 했던 거 반대로 가면 돼요. 5단에서 한길긴뜨기 3개를 하고 네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해줘서 코닐림을 해줬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한길긴뜨기를 3개 한 다음에 자, 한 개는 이미 돼 있어요. 그 다음 코에 또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세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를 하나 한 다음에 네 번째 코와 다섯 번째 코를 하나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코 줄임인데요. 한번 잘 보셔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네 번째 코 밑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오셔요. 그리고 두 가닥만 빼고 이 상태에서 멈추셔요. 그 다음에 바로 옆 코로 갈 건데요. 실을 감아서 바로 다섯 번째 코 밑으로 들어가서 이 실을 당겨 오신 다음에 또두 가닥만 빼주셔요. 그래서 여기 바늘에 실이 세 가닥이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빼주기. 이게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일단은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한 코에 하나씩 해주셔요. 한 코, 두 코, 세 코. 그 다음에 이네 번째 코와 다섯 번째 코를 합쳐줄게요. 아까 했던 거한 번만 더 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네 번째 코 사이로 넣고 실을 끌어온 다음 두 가닥만 빼주셔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코, 다섯 번째 코를 갈 건데, 바늘에 실을 감아서
다섯 번째 코 사이로 넣고 실을 끌어온 다음 두 가닥을 빼고 세 가닥이 이 바늘에 걸려 있을 때이세 가닥을 한꺼번에 빼주세요. 자, 규칙을 이해하셨죠? 요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오셔요. 다 하셨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줄이기로 가니까 또 일단 세코 올려주셔요. 세코 올려주신 다음에 아까는 한길긴뜨기를 세코 하고 그 다음에 모아뜨기를 했잖아요. 또세코 한길긴뜨기를 하고 그 다음 코를 두개 모아뜨기 했는데 이번에는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두 번을 할 거예요. 한 코에 벌써 하나 만들었죠? 그럼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주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코와 네 번째 코를 합쳐주는데, 여기 세 번째 코는 그냥 코가 맞는데, 이네 번째 코는 전단에서 하나 모아놓은 코라서 코가 되게 커요.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 밑에 보지 마시고, 위에 코를 보셔야 돼요. 이 기둥을 보시고 두 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위에 보면 머리 사슬에 보면 여기 한 코입니다. 자, 두 개를 떴으니까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코와 여기 좀 커다랗게 생긴 네 번째 코를 합쳐줘요. 자, 이게 규칙입니다.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두번한 다음, 자, 세 번째 코와 네 번째 코를 합쳐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되시겠죠? 요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오셔요. 다 오셨죠? 또세 번째 코에 넣어주셔요. 세 번째 기둥 사슬 세 번째 코에 넣고 매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 사슬 세개 해주셔요. 그 다음 단은 여기서는 두코 뜨고 줄이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코 뜨고 그 다음에 곧바로 줄이기를 가요. 이미 한코 떠났잖아요. 두 번째 코와 세 번째 코를 합쳐주셔요. 자, 규칙입니다. 한길긴뜨기 하나만 하고 두 번째 코와 세 번째 코를 한꺼번에 되셨죠? 요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오셔요. 다 오셨나요? 자, 다 하셨으면 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 단은 무조건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할 건데 여기는 이때는 사슬을 두 개만 올려주셔요. 세개 말고 두 개만 올려주시고 곧바로 그 다음 코 여기 보이시잖아요. 이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해주면 두 코가 모아진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가 이두 개가 모아진 코가 되는 거예요. 이따가 여기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 코를 그대로 모아주셔요. 이런 식으로 곧바로 모아뜨기를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끝에서 뵐게요. 다 오셨죠? 두코 모아뜨기를 7번 반복을 하면 여기 끝이 나요.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빼뜨기는 어디서 할 거냐 하면 사슬을 두개 떴는데 여기 세 번째 코, 여기가 빼뜨기 코입니다.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슬 하나만 올려주시고 각 코마다 짧은 뜨기를 하나씩 해주셔요. 각 코마다 돌아가면서 그냥 짧은 뜨기를 하나씩 해주셔요.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처음에 초코에다가 짧은뜨기 했던 초코에다가 빼뜨기를 할 건데, 여기서 빼뜨기 할때 되게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늘이 와서 빼뜨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귀엽고 바늘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빼뜨기 해도 괜찮겠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 찾아서 빼뜨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실을 잘라주셔요. 적당한 길이를 남기고 흰 실을 잘라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실을 빼버리셔요. 그리고 우리 호빵 뒤에 마무리할 때처럼 똑같이, 여기 좀잘안 보이기는 한데,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씩만 걸어서, 이렇게 사슬, 우리가 뜬 사슬 중에서 뒤쪽에 있는 이게 한 코건 하나씩 해도 상관없어요. 일곱 코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가닥씩만 걸어서 이렇게 빼주시고 또한 번만 더 할게요. 잘안 보이지만 이 사슬 가닥 두 가닥 이렇게 있잖아요. 그 뒤쪽에 있는 사슬을 걸어서 실을 이렇게 당겨 오신 다음에 이 실을 잡아당기면 여기 끝이 오므라졌잖아요. 근데 지금 끝이 너무 뾰족하고 이상하죠? 이 실 꼬리를 이 안쪽으로, 송편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좀 잡아당겨주면, 다소 뭉툭해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와 이렇게 뾰족하기가 좀 비슷하죠? 이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 실은 꼬리는 이 안쪽으로 보내버리셔요. 자, 요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됐으면 우리가 처음에 어디를 찾을 거냐면 요렇게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사슬 요렇게 세개 올려서 기둥 쭉 만들었던 자리가 요렇게 줄이 보일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고 있거든요. 사슬을 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잡아서 요렇게 만드셔요. 요렇게. 지금 앞쪽에는 사슬 기둥이 쭉 있어요. 요렇게 하고 요걸 납작하게 만들어 보셔요. 요런 모양이 됐죠? 그럼 요런 상태에서, 흰 실을 가지고 오셔요. 흰 실을 가지고 온 다음, 여기 중앙 부분에 넣어서 실을 가지고 와서 사슬 한 개를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나서 요게 첫 단이 잘안 보이는데 여기 제일 첫 단에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단이에요. 두 번째 단 사슬 기둥과 뒤쪽 편에 한길긴뜨기 기둥을 이렇게 같이 잡아서 짧은뜨기를 두개 해주세요. 자, 여기 제일 처음에 여기 제일 가운데 부분 매직링 가운데 부분에 넣어서 사슬 하나 한 다음에 첫 단에는 짧은뜨기 하나 했고 두 번째 단에서는 짧은뜨기를 두 개를 했어요. 그 다음 단부터는 긴뜨기를 할 건데요. 사슬 기둥과 바로 뒤에 있는 한길긴뜨기 기둥을 잡아서 긴뜨기를 한 코에 한 번만 더 해주셔요. 자, 이렇게 3단까지는 이렇게 했죠. 그 다음부터는 매 단마다 두 개를 잡아요. 긴뜨기를 세 개씩 해주셔요. 한 기둥당 긴뜨기 세 개씩. 저는 지금 앞에 보이는 거는 여기 사슬뜨기로 기둥 만든 거고 여기 바로 뒤쪽에는 한길긴뜨기 기둥이에요. 같이 잡고 동시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찔러서 긴뜨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기둥당 긴뜨기 3개입니다. 됐지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뜹니다. 앞에 있는 사슬 기둥과
뒤에 있는 한길긴뜨기 몸통을 같이 잡아서 한 코에, 그러니까 한 기둥당 긴뜨기 3개. 계속 그냥 쭉 편하게 긴뜨기를 해주셔요. 두 기둥 다 잡아서 긴뜨기. 잘하고 계시죠? 앞에 1단, 2단, 3단까지 남을 때까지는 계속 해주시면 돼요. 1단, 2단, 3단 남아서 여기까지는 긴뜨기를 3번씩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긴뜨기를 2번만 해주셔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짧은뜨기를 2번만 해주셔요. 짧은뜨기를 1번만 해주셔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해서 다시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빼주시고 빼뜨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 그래야 이렇게 끝이 좀 뾰족하게 되거든요. 고리를 다실 분들은 고리를 다셔도 되는데, 송편에는 고리가 달리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리는 안 만들 예정이거든요.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꼬리는 송편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쪽 끝에도 남은 꼬리실을 송편 안으로 넣어주셔요. 저는 이렇게 빵빵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 배처럼 뽕빵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셨을까요? 이제 송편 모양 같나요? 이렇게 됐어요. 아까 고구마처럼 생겼던 게 여기 한번 이렇게 짧은뜨기와 긴뜨기를 해주고 나니까 이렇게 송편처럼 모양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송편 같아요. 충분한데,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여기에다가 꽃을 하나 달아주시는데, 꽃 따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 작은 꽃 만들기 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못 보셨을 수도 있겠지요? 요런 식으로 꽃 하나 만드는 거를 요런 식으로 달아주는데, 흰색의 흰 꽃은 별로 눈에 띄질 않고, 이쯤에, 여기에 이렇게 달아주면 예쁘겠죠? 보라색 꽃도 아까 달아놓은 것 보면 보라색 꽃도 예쁘죠? 여기 보라 색깔도 예쁜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없는 색깔, 채도 낮은 걸로 하나 골라서 이렇게 다시면 되는데, 여기는 일단 떠놓은 거니까 요걸 한번 여기다가 달아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초록색, 연두색 실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진한 연두색 말고 좀 옅은 색, 쑥색 옅은 색 갖고 오면 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지금 실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꽃을 다실 때, 여기 중간에 이렇게 단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이 송편에다가 이 실을 고정을 먼저 한번 해주셔요. 이따 묶어서 안쪽으로 보내면 되니까 이렇게 호빵일 적에는 되게 좋아요. 실 숨길 때가 많아서. 이 바늘을 중간으로 빼올려 주셔요. 그 다음에 이 꽃잎과 이 꽃잎 사이로 이 줄이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고정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또이 꽃잎과 이 꽃잎 사이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 바늘은 중앙으로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바늘이 중앙으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요 꽃잎과 요 꽃잎 사이로 요렇게 갈게요. 세게 잡아당겨도 이쁩니다. 요렇게 꽃잎이 모여드니까요. 다시 이 꽃잎과 이 꽃잎 사이로 가야 되니까 중앙으로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요 꽃잎과 요 꽃잎 사이로 나갈 거니까 일단 중앙에 왔다가 이렇게 고정이 됐습니다. 예쁘게 고정이 됐죠? 그리고 실은 잘라주시고요. 여기 아까 꼬리실 남겨놓은 것과 이 실을 묶어주세요. 안 풀리게 잘 묶어주시고, 걱정되면 한 번만 더 묶어주시고, 이 실은 이쪽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꽃을 그냥 하나씩만 요렇게 달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달지 마시고요. 요렇게 그냥 하나씩만. 재밌게 뜨셨나요? 이거는 사실은 너무 쉬워서 제가 뭐 가르쳐 드리는 거라고도 할수 없고요. 쉽게 쉽게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재밌게 잘 보내시고요.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